세상을 전하는 뉴스 인사이드의 뉴스톡톡을 전해드립니다. IBK 기업은행이 지난달 30일 영국 런던 걸킨에서 글로벌 파이낸스 주관으로 열린 지속가능 금융 시상식에서 글로벌, 아시아, 대한민국 전 부문을 수상하며 국내 금융권 최초로 탁월한 ESG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기업은행은 지속가능 금융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상, 사회적 채권 아시아 최우수 은행상, ESG 관련 대출 글로벌 및 아시아 최우수 은행상을 수상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천공항에서 갤럭시 S24 시리즈를 무료로 대여하고 체험 공간을 통해 갤럭시 AI 경험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무료 대여 서비스는 선착순으로 오는 6월 9일까지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14세 이상의 여행객이면 누구나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여 제품은 인천공항 제1 여객터미널 3층 픽업 데스크와 제2 여객터미널 3층에 있는 갤럭시 스튜디오에서 수령하면 됩니다. KTNG가 잇담배 원료 수입 국가인 우간다 현지 초등학교 94곳에 친환경 정수장치 400대를 지원했습니다. 신영아 KTNG ESG 경영실장은 앞으로도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의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건설이 지난달 말 롯데호텔 서울에서 2024년 우수 파트너사 시상식을 열고 우수 파트너사 77개사를 포상하면서 우수 파트너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습니다. 롯데건설은 이번에 선정된 대상 파트너사 3개사에는 계약 우선 협상권이 제공되고 최우수 파트너사 9개사와 우수 파트너사 65개사에는 각각 3천만 원과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